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트루티 오미무스를 잡아볼 거예요. 스트루티 오미무스는 학접기에서 시작해서 목이 좀 길고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긴 육식 공룡이고 갈리비무스라는 공룡처럼 꽤 달리기가 빨랐던 공룡입니다. 그럼 잡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학접기 기본형을 잡아주세요. 먼저 X자 접기 해주세요. 그런 다음 10자 접기를 해주세요. 좀 새로운 곳에서 하는 거는 좀 잠깐씩 멈춰야 해요. 그래도 좀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되셨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사각주머니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사각주머니가 됐어요. 이렇게 희미하면 접어주셔야 해요. 중심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쭉 위로 올려주시면 좀 이렇게 마른 모양이 나오는데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마른 모양이 나오게 접어주세요. 좀 어두우신가요? 이제 좀 밝아지셨죠? 그리고 이제 어디가 어디가 될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나풀거리는 두 장이 발, 뒷다리, 그리고 여기 꼬리, 앞다리, 머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포도선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한번 접고 펴고 한번 접었다가 펴주세요. 이렇게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해서 토끼 귀 접기를 해주세요. 앞다리 부분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이렇게 뒷다리가 만들어졌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앞다리가 위에 달려있죠. 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어 내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좀 스트로티 오메모스 뒷다리처럼 만들어졌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공룡이 기본 형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쪽으로 좀 올려줄게요. 그리고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이렇게 얇게 보이게 해주세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접어주라는 말입니다. 네, 좀 목같이 생겨졌죠? 꼬리 부분도 좀 얇게 만들어줄게요. 매우 꼬리가 얇고 튼튼해 보이고 빨라 보이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종아리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발을 쭉 접어주세요. 됐죠? 꼭 진짜 공룡의 뒷다리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내려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스트로티 오미무스가 완성되었어요. 갈리미무스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원래 목이 이렇게 좀 더 길어야 하는데 짧게 만들어주신 건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종이접기나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